여보 여보. 왜? 이래 어제를 놔놓고 어제 뭐가 됐는지도 못 찾아가서 모르겠다. 아 그거 지금 입을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둬요. 이거 제발 좀 치우고 살자. 치우고. 점심언니. 내가 알아서 할게. 오랜만이다. 아니야. 가자. 아 근데 네 표정이 이만 안 좋네. 뭐라노? 그럴 일이 좀 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 집 사람 요새 또 그런다 이거. 그래 형수한테 그거 좀 고치라 해봤나? 말뿐이가 벽에 써붙이나도 안 된다. 나는 맨날 뒤따라다니면서 치우고 그래 지낸다. 아이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뭐라더노? 단디 좀 처음에 두들 잡아야지. 그러니까 좀 늦다. 그나저나 전에 이야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봤나? 봐봐라. 이거 진짜 괜찮은 기가? 아,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어제만 해도 5명 가입했다, 이거. 오늘 니 만나고 3명 더 가입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코인 청약 방식이라서 절대 믿을 수 있다. 마누라가 들어줄란지 모르겠다. 아, 마누라 틀림없이 반대하지. 이거 내일 가입하려고 하면 어쩌면 되노? 아, 그거 연대면 가입이라 내가 꼭 봐야 되거든. 그럼 내일은 어디 있는데? 내일 내가 목포 출장 간다. 그럼 오늘 해야 되네. 그래. 요 설명해라. 해보자. 그럼 내가 니 믿고 한다. 예? 아 그래 해라 이 사람. 그래. 아 그래 설명 잘 됐다. 아 니 진짜 잘했다 이거. 그러고 니 마누라 그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 세월 흐르다 보면 또 안 잡아지겠나. 그래도 걱정이다. 여보 여보. 아 당신 왔어요. 저녁은요? 밥이 문제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며칠째 내놓는 게야 이게. 아 그거 지금 쓰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매일 입고 다니니 이거 화장품이 얼마 못 가서 또 내버려 사고 내버리고 하지. 아 그거 치우려고 했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병 가느라고 못 치웠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이 어지르는 것도 습관병이란다. 습관병.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니 이거는 뭐예요? 설을 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정리 좀 잘하라는 긴데. 그래, 재수 씨는 잘 보내줬나? 아이고, 아이다. 얼추구리가 없어가지고 눈물만 나더라. 네가 외양선 탄다고 집에 잘 없어서 몰랐겠지. 아니, 그 사람이 기침을 골고루 해서 그래서 감기인지 몰랐어. 큰 병인지 어찌 알았겠노? 네 잘못 아니다. 자책하지 마라.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냥 가버린 복도 없는 사람이.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네 몸도 챙기고 친구도 좀 만나고 그래라. 고맙습니다. 영수 씨는요? 잘 계시오? 맨날 어지르고 다녀. 그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한탕 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바탕 했다 그래요. 옛날 말씀에 효자 자식보다 악취가 낫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부부는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말 맞다. 이제 그래 살아보자. 이게 뭐야? 여기 큰일 났네.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예.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당신 왔어요. 저녁은요?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일은 무슨 일? 쓸데없는 소리. 아 무슨 일이 있었구만. 그만 시끄럽다. 밖에 좀 나가 있어. 혼자 좀 조용하게 있고 싶어.
아이고 성질도 들어본다. 아휴. 여보 여보 이게 뭐예요? 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뭔데 호들갑이고? 아니 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이거 보세요. 지방 법원에서 왔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이고 진짜 속상해. 아이고. 내가 미안해. 아니 웃자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퇴직하고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인원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모이가 내한테 그럴 줄 내가 알았나?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까 계속 생각해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여보, 일단 급하게 정리할 것부터 의논합시다. 여보, 우리 처음 결혼할 때 생각 안 나요? 방 하나씩 늘리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전재산은 다 날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이 남아있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은 성실하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평소에 내가 쪼잔하게 굴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큰 일을 잘 이해해 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 미안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 수고했죠.